여러분들 곧 있으면 GT5 온라인에 레일건이 추가가 됩니다. 지금까지 나온 개인 화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. 라이노 탱크를 무려 8발에 터뜨릴 수가 있죠. 참고로 RPG도 8발, 얘랑 데미지 비슷합니다. 근데 이 총이 사기인 이유는 바로 히트 스킨이라는 거. 빵! 끝! 이미 GT5에는 폭발탄도 있고 벨붕 사기 무기인 오프레스 MK2도 나온 마당에 갈 땐 가더라도 레일건 하나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? 참고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요즘 위도메이커랑 아토마이저, 어눌리 헬브링거가 무기 상점에서 사라졌습니다. 이거는 사무소라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거기 맨 위층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덱스가 쓰는 야구방망이 빨간 거, 이것도 나오려나?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야구방망이는 이게 개조가 안 돼요. 일단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레일건이라던가 방망이라던가 곧 있으면은 무기 밴이라고 출시가 될 거예요. 거기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캐럼 푸어, 분류가 오프로드네. 국산차인 포니 픽업이 살짝 떨어는군요. 이런 차 굉장히 좋아요. 이 클래식한 감성, 뭐 산도 잘 타겠죠? 얘는 오프로드니까. 그 다음에 클라시크 브로드웨이, 신규 브랜드가 출시가 됩니다. 클라시크 핸들을 보시면 여기에도 클라시크 로고가 박혀있군요. 윌리스타트 윌리 안 돼. 다음에 화물송기? 이게 왜 있지? 설마 이게 온라인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출시가 되는 건가? 설마? 이게 GT5에서 미션용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비행기거든요? GT5에 원래 있던 건 2인승, 새로 추가된 건 5인승.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요. 먼저 이게 기본, 제가 동료들을 태워볼게요. 동료가 못 타요. 그리고 제가 내릴 때는 아니 뭐야 이거, 이번에는 5인승짜리 신규 비행기. 아니 얘들도 못 타는데? 내려볼게요. 내릴 때는 역시나 텔레포트. 뭐야 이거, 이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될지 모르겠군요. 구매가 불가능한가 이게? 그 다음에는 머슬카인 윌라드 유도라. 와 디자인이 진짜 사악하게 생겼어요. 심지어 뒷모습마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한링 에버론 스포츠카입니다. 이 차 뭔가 낯이 익네요.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차체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있어요. 그리고 픽업트럭 형태인데 뒤에도 그냥 다 막아버렸고. 제가 방지턱을 밟아볼게요. 여기서 와 가디 이런 젠장 못 지나갑니다 실제로는. 다음에 위니 이씨 랠리 SUV에요. 제가 옆에다가 일반 이씨를 가지고 왔어요. 얘는 소형차에요. 확실히 소형차보다 사이즈가 큰 모습. 근데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툰드라 팡테르 스포츠카고요. 실제 차량은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인 자동차예요. 디자인도 뭔가 신기하고.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 오셀럿 버츄, 이 뒷모습 제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얘는 로터스예요. 로터스 에바이아. 여러분들 뒤쪽에 구멍이 뚫려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 뒤쪽 휀다까지 여기 사이로 총알을 쏴볼게요. 아 통관 안됩니다. 일단은 사륜구동. 얘가 전기차예요. 소리가 없어요. 아무 소리 안들리죠? 준비하시고 출발.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고요. 오 뭐야 이거, 뭔가 부스터를 받는 것처럼 순식간에 치고 나네요. 이 차가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그때 제대로 보는 걸로 하고,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